북한이 미국 측 핵실험장 취재단에 비자 발급 비용으로 1인당 만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 일정과 탑승할 비행기도 통보했는데 관련 내용 단독 보도합니다. 드루킹 특검과 추경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추경 심사 파행으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여야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법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짚어봅니다. 쿠바에서 116명을 태운 항공기가 이륙 직후 추락해 100명이 넘게 사망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에선 석 달 만에 또 고교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10명이 숨졌습니다. 머리숱이 풍성해 보이려고 흑채를 사용했다가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10개, 20개 이 정도 빠져있으면 지금은 뭐 한 3, 40개 이렇게 빠진 느낌이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7 시작합니다. 국회가 오늘 9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드루킹 특별법안과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추경을 둘러싼 여야 간 진통으로 본회의가 무산이 됐습니다. 오늘 뉴스7은 드루킹 특검과 추경안은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국회 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잠시 후에 집중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북한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취재할 우리 측 취재진의 명단 수령은 거부를 했는데 미국 취재진의 입국 절차는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TV조선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풍계리 방문 비용으로 우리 돈 1,100만 원 정도인 1인당 만 달러도 요구를 했습니다. 첫 소식 엄성섭 기자입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취재할 미국 취재단에게 입국 절차를 통보했습니다. 북한 당국자는 오늘 새벽 ABC와 CNN, AP 등에 핵실험장 폐기를 취재하려면 오는 22일 오전 11시까지 베이징에 있는 주중 북한 대사관으로 집결하라는 내용을 공지했다고 여러 명의 외신 기자들이 전했습니다. 북한은 사증 명목으로 1인당 만 달러, 약 1,100만 원의 돈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서우두 공항에서 70인승 고려항공 비행기 편으로 원산 갈마 비행장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외신 기자들은 사증 비용과 항공 요금 등을 합해 풍계리 취재에 1인당 3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통일부가 보낸 우리 측 취재진 명단을 담은 통지문은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핵실험장 폐기를 미국 등 외국에 선전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TV조선 엄성섭입니다.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예민하게 반응한 이유 중 하나가 미 전략자산의 한미연합훈련 참가입니다. 그런데 미 공군이 전략폭격기인 B-52를 예정된 한미 공군 훈련에 참가시킬 계획이었지만 우리 군이 우려를 표명해서 단독 비행훈련만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미 공군 폭격기 B-52가 지난 17일 한반도 남단 상공에서 단독 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맥스 썬더 훈련 반발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지 하루 만입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맥스 썬더와 별개로 한미 공군 훈련에 B-52가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한국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해 불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동훈련 취소 시점은 이번 주 초라고 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B-52는 원래 오지 않기로 돼 있었다고 했습니다. 맥스 썬더 훈련은 전투 조종사 기량 향상을 위한 훈련입니다. 때문에 B-52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남북 고위급 회담 취소 직후 지난 16일 송영무 국방장관과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의 긴급 회동 당시 미군의 B-52 단독 훈련 때 한국 방공식별구역은 피하기로 조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B-52는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피해 일본 오키나와 방향으로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도 지난 16일 송영무 장관이 브룩스 사령관을 만나 B-52의 한반도 전개를 못하게 조치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북한 남성 두 명이 오늘 새벽 어선을 타고 백령도 해상을 거쳐서 귀순했습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은 북한군 장교란 보도가 나왔는데 조사 결과 모두 민간인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백령도 북서쪽 해상에서 북한 목선 한 척이 발견돼 해경과 해군이 합동으로 구조했습니다. 선박에 타고 있던 남성 두 명은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신병이 확보된 두 명은 현재 수도권 모처의 관계기관에서 정확한 신분과 귀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귀순자 중 한 명이 북한군 소자 계급이라고 보도했는데 귀순자의 진술과 복장 때문에 발생한 혼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당국 관계자는 조사 결과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해군의 강력한 차단 지시를 함으로써 지난 기간 많이 줄어들었으나 유엔 제재가 앞으로 지속된다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북한 주민이 귀순한 건 지난해 8월 이후 9개월 만입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회가 오늘 저녁으로 예고한 특별법과 추경안 처리가 또 무산이 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원진 기자, 지금 추경 협상 지금 난항을 거듭하고 있죠? 네, 여야는 3조 9천억 원 상당의 추경 예산안을 두고 막판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20여 개 항목에 대해서 중복되고 필요 없는 예산안이라며 5천억 이상 삭감을 요구했고 여당은 2천억 이상 삭감은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야당은 추경 예산 일부는 묻지마식 세금 퍼주기라며 5천억에서 6천억 상당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야는 오후 4시까지 진통을 거듭하다 결국 협상 결렬과 오늘 본회의 무산을 선언했습니다. 자, 그러면 특검법 처리 언제쯤 가능한 겁니까? 네, 여야 원내대표는 방금 전 전화회동을 통해 월요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다시 합의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물리적으로 주말에 처리하기는 어려워졌다며 월요일로 미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야는 어젯밤 늦게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 특별검사 임명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안명에서 야당이 주장했던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의 이름은 빠졌습니다. 특검 규모는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을 포함해 수사 인력 80여 명으로 구성하고 수사는 준비기간 포함 최대 110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특검법과 함께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표결에 붙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추경에 대한 여야 간의 입장차가 커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한 특검법 역시 당분간 처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가 댓글 조작 특검에 합의해 줬다는 이유로 문자 폭탄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팬클럽에는 홍 원내대표의 전화번호가 공개됐습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문자 폭탄이 쏟아지기 시작한 건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받아들인 이유입니다. 어제 특검에 합의한 뒤 항의 문자 폭탄은 더 심해졌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시간을 안 가리고 하루 수백 통, 최대 천 통에 달하는 문자 메시지가 와 배터리가 방전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원내대표가 되기 전에는 응원 문자가 많이 왔지만 특검 수용이 상황을 바꿨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팬클럽에는 홍 원내대표의 휴대전화번호가 공개됐습니다. 이 전화번호는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저희 당의 지지자들은 특검은 안 된다는 의견도 많지 않습니까?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야당이 저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저희가 전혀 좀 검토를 하는 것인데. 지난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지낸 홍 원내대표는 선거 패배 1년 뒤 차기 승리의 마중물로 삼자며 지난 2013년 말 대선 평가 보고서 형식의 비망록을 썼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자, 드루킹과 김경수 전 의원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이 경찰과 검찰은 누구 주장이 맞는지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장들이 엇갈리는지 조정년 기자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댓글 조작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드루킹이 하신? 그 부분은 이미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도를 보고 매크로 관련 부분은 저도 처음 들었고. 하지만 드루킹은 대선 전인 2016년 10월 김경수 의원에게 매크로를 시연했고 사실상 사용 허락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수 없이 많은 문자들이 쏟아져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문자들 일일이 확인하고 뭐 하는 건 그 자체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도 이틀 뒤 언론 브리핑에서 김 전 의원 회견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김 전 의원이 드루킹에게 기사 URL을 보냈고 홍보해 주세요나 네이버 댓글은 원래 이런가요 등 메시지도 보낸 걸로 드러났습니다. 드루킹은 김 전 의원이 댓글 활동 일일 보고를 받고 밤 11시엔 메시지 확인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드루킹은 특1급 외교관, 즉 오사카 총영사, 그리고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건 김 전 의원이라고 주장합니다. 드루킹은 통화 날짜, 만난 날짜,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세세한 해명 없이 황당한 소설이라고만 밝혔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자, 여야가 어젯밤 이 나란 끝에 드루킹 사건 특별법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특검법 내용 정치부 정운섭 기자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보면은 먼저 네. 그 수사기관과 규모가 이 의혹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냐, 이거가 먼저 궁금을 해요. 네. 우선 특검 수사 인력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자, 먼저 특검보 수를 보시면은요. 예. 이 내곡동 특검 때가 2명이었고 최순실 특검 때는 4명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엔 보시다시피 3명으로 결정이 됐죠. 예. 자, 파견 검사 수도 중요한데 이 최순실 특검 때에 비하면 7명이 적지만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특별수사관 수도 최순실 특검대에 비해서는 5명이 적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여야가 이제 절충한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수사기관도 좀 그런 모습이 엿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이 최순실 특검 당시에 비해서는 열흘이 적습니다. 예. 네. 역대 특검 기간과 비교를 해보면 뭐 결코 짧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 뭐 그렇다고 충분하다라고도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사 대상은 좀 논란의 소재가 좀 있죠. 사실 이 특검 논의 자체가 이 경찰과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으로부터 촉발이 됐죠. 예. 자, 그런데 정작 특검 수사 대상에서는 부실 수사 의혹은 제외됐습니다. 자, 한국당은 이를 두고 수사 중 인지된 사실도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부실 수사도 당연히 포함된다라고 예. 해석을 하지만 예. 이 민주당은 합의서 어디에도 이 부실 수사 이야기는 없다라면서 차단막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관심 있는 거 특별 검사 누가 네. 선정이 되느냐고 관심인데 어떤 사람들이 좀 거명이 되고 있습니까? 이 과거 이 특수 수사통으로 좀 이름을 날렸던 분들은 예. 전직 검사들은 거의 다 대부분 다수 예. 거론이 됩니다. 예. 자,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또 오세인 전 광주고검장, 박민표 전 대검찰청 강력부장 등인데 예. 모두 고사했습니다. 민유태 전 네. 전주지검장은 실제로 추천이 됐었다 이런 네, 얘기 들리는 것 같은데. 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회가 추천을 예. 한 걸로 알려졌는데 역시 예. 본인이 고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지금 쭉 얘기를 들어보면 이 다들 네. 지금 특검을 고사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 경우에 따라서 권력의 핵심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사실이 일단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고요. 예. 또 이 수사에 의혹을 갖고 있는 변호사라면 이 부족한 수사 인력이라든지 예. 또 수사 기간을 볼 때 이 성과를 내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아하.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무엇보다 수사가 잘 되든 못 되든 이 특검이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지는 자리다라는 점이 다들 고사하는 이유가 되는 듯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 결국 언제까지 이 특검을 뽑아야 되는 겁니까? 네. 그 변협 특검 추천 위원회는 이 당초 어제까지 받기로 한 지방 변호사회 이 후보군 추천 시한을 내일 오후 6시까지로 일단 연장을 했습니다. 내일 오후 6시. 네. 오늘도 특검법 처리가 결국 무산됐지만 이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 특검 임명까지는 통상 열흘 이상 걸립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정치부 정운섭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전문자문단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검찰 고위 간부 2명에 대해서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원랜드 수사단도 심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항명파동으로까지 번졌던 이 문무일 검찰총장과 수사단의 내홍은 일단 봉합된 모습입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대검찰청 산하 전문자문단은 11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안미현 당시 춘천지검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우현 대검 반부패 부장의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 수사외압 의도가 없었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이날 수사단과 김 부장 등 검사장급 고위 간부 2명은 9시간 넘는 입장 설명을 통해 반박에 재반박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판검사 출신 변호사와 대학 교수 등 7명의 전문 자문단은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으로선 최악의 상황은 피한 셈이지만 외부의 수사권 조정 압력에 내부 갈등까지 봉합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이를 인식한 듯 자문단 회의 직후 문 총장은 시대에 맞지 않는 검찰 의사결정 시스템을 되돌아보고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도 심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일단 승복했지만 향후 안 검사와 수사단에 대한 징계 가능성 등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네, 이렇게 수사 외압 논란이 정리되자마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도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검찰은 채용 청탁 당사자로 지목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혜웅 기자입니다. 검찰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세 가지입니다. 업무 방해와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당초 수사단이 포함시키려 했던 수사 외압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빠졌습니다. 검찰 자문단의 수사 외압 관련 불기소 의견을 감안한 겁니다. 권 의원은 2013년 11월 강원랜드에 자신의 옛 비서관 김모 씨 등 지인들을 채용하도록 부정청탁과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권 의원에 대한 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회기 중인 현역 의원의 구속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수십 건의 채용청탁 혐의로 같은 당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에 개입하거나 어떤 위법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검찰권의 남용이자 야당 정치인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고속도로 보수공사 현장에서 작업용 이동 통로로 쓰이던 철제 계단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근로자 4명이 32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불량 시공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정순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교량 아래 철제 구조물이 떨어져 있습니다. 도로 및 보수용 이동 통로를 잇는 계단입니다. 교량 보수 작업을 하던 52살 노모 씨 등 4명이 32m 아래로 추락해 모두 숨졌습니다. 거기가 풀하고 나무밖에 없던 데인데 하얀 계보가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고 흔들어 보니까 코에 비보니까 사람이. 오늘 아침 8시 50분쯤 충남 예산군의 당진 영덕 고속도로에서 추락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숨진 노 씨 등이 용접 작업을 하려고 교량 아래로 내려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무게 50kg짜리 이동식 발전기도 발견됐습니다. 난간을 지지해주는 볼트 있죠? 볼트가 이제 빠진 거죠, 쉽게 말해서. 난간인데 난간이 무게를 못 이겨가지고 작업자들 무게를 못 이겨서 분리된 거죠. 숨진 근로자들은 고속도로 보수를 맡은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도로공사 측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작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그 보고 받은 게 없어요, 실은. 그래서 몇 시에 투입했나, 뭐 이것도 지금 현재 이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안전관리 규정 위반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무너진 계단이 불량 시공된 정황을 확인하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대관령 마을 주민들이 이틀째 수해 복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천에 설치한 동계올림픽 시설물을 제때 철거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며 반발하는 건데요. 올림픽 조직위는 일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마을 전체가 흙더미를 뒤집어 썼습니다. 골목길과 집 마당은 물론 비는 그쳤지만 이처럼 집안 곳곳에는 진흙 등 침수 피해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주민들이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틀째 수해 복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대충 치워서 이걸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계속
이게 지금 물을 먹으면 이 집이 이렇게 무너진대요. 주민들은 하천에 설치한 올림픽 환승시설 때문에 주택 67채가 물에 잠겼다며 인재라고 반발했습니다. 매미 루사 때도 여기 피해가 하나도 없었다고. 이거는 완전 조직위에서 잘못했다고 봐야지. 빨리 철거 안 한 그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오늘 임시 대피소를 방문했습니다. 조직위는 시설물 철거가 늦었고 자연재해가 겹쳤다고 해명했습니다. 조직위는 일부분 책임을 인정하며 사과했습니다. 자연적인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폐철을 발급하는 것은 조직위원회 잘못이 있습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수해 주민과 보상과 복구 대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홍익대학교 몰래카메라 사건 수사로 촉발된 성별 편파 수사 논란이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찰을 규탄하는 대규모 여성 집회가 열렸는데요. 강남역 살인사건에 이어 또다시 남녀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서울대학로 앞 4개 차로를 여성들이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는 편파 수사를 규탄한다. 홍대미술 수업 남성 누드 모델 몰카 유출 사건 수사가 성편파적이라고 항의하는 겁니다. 여성들은 분노를 보여주자는 의미에서 붉은색 복장을 입고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피의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신속히 잡아들여 구속까지 했다는 주장입니다. 한국에서 여자는 이중시민에 불과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같은 대응에 저희는 여자 역시 동등한 국민이며 사람으로서 사람이라는 점을. 경찰 추산 8,000명, 예상 인원의 8배가 모였습니다. 성비하 문구를 든 참가자도 곳곳에 눈에 띄었습니다. 이들은 사진을 찍는 행인을 향해 몰카를 찍지 말라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그젯밤 서울 강남역 주변에선 묻지마 살인 사건 2주기를 추모하는 여성 집회가 열렸습니다. 여성 집회가 범죄 예방이 아닌 성대결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런 움직임은 좋다고 보는데 이게 다만 너무 지나친 성대결로 가는 게 아닌가 좀 우려가 됩니다. 경찰은 여성 악성 범죄에 대한 100일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서울 강동구청 옥상에는 길고양이 쉼터가 있습니다. 길고양이 270여 마리가 이곳을 거쳐 새 주인을 만났는데요. 그런데 구청 노조가 더 이상 못 참겠다며 쉼터를 강제 철거하겠다고 예고해 동물단체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청 옥상에 있는 길고양이 쉼터. 고양이들이 여유롭게 앉아 털을 고르고 그늘에 누워 낮잠도 즐깁니다. 쾌적한 침구류와 아기 고양이들을 위한 난방장치도 설치돼 있습니다. 지난 15달 동안 이곳에서 보호받던 길고양이 270여 마리가 새 주인 품에 안겼습니다. 청소년들은 봉사활동을 하며 생명의 소중함도 배웁니다. 제가 이렇게 밥을 또 주고 청소를 해주고 되게 뿌듯해요. 하지만 정작 구청 직원들은 옥상 휴식 공간이 사라져 불만입니다. 분비물이나 여러 가지 털 날림 이런 것들 때문에 도저히 휴게 공간으로서 직원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 이전을 요구해온 노조는 급기야 길고양이 쉼터를 오는 30일 강제 철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동물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청 측이 동물복지를 위해 쉼터를 마련해줬는데도 이제와 노조가 쫓아내려 한다는 겁니다. 못 철거하게 막을 것이고요. 또 저희가 두 번째 대책도 없이 저희를 나가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요. 구청 측은 아직까지 이전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네, 탈모가 있으신 분들 이번 리포트 한번 잘 들어보셔야겠습니다. 탈모가 있는 사람 중에 머리에 툭툭 뿌리면 머리숱이 풍성해 보이는 이 순간 증모제, 이른바 흑채를 많이 쓰시는데 자칫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머리카락이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김하림 기자입니다.
머리에 간단히 뿌리기만 하면 머리 숱이 많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 순간 증모제, 일명 흑채입니다. 많이 놀랍습니다. 하지만 비를 맞거나 땀을 흘리면 무용지물입니다. 머리가 젖자 얼굴 위로 검은 흑채물이 흘러내립니다. 비바람에도 흑채 효과를 보려면 고정제를 뿌려야 하는데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흑채 가루가 두피에 달라붙어 머리를 감아도 잘 안 없어집니다. 요즘 흑채 쓰기 전과 다르게 이렇게 거뭇거뭇한 게 묻어나오기 시작하거든요. 흑채 사용 후 머리카락이 오히려 더 빠진다는 소비자도 있습니다. 뭐 예전에 뭐 자고 났을 때 10개, 20개 이 정도 빠져있으면은 지금은 뭐 한 30, 40개 이렇게 빠진 느낌이거든요. 전문가들은 두피에 남은 흑채가루가 모공을 막아 세균이 번식하고 탈모도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아무리 세정을 완벽하게 한다 하더라도 화학 합성 성분 등이 두피, 피부에 장시간 남게 됩니다. 탈모 또한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탈모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있지만 흑채는 화장품이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돼 법적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흑채 성능 실험 결과와 부작용, 내일 저녁 10시 50분 CSI 소비자 탐사대에서 방송됩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새 주유소 가기 겁나시지 않습니까? 국제 유가가 지금 상승세를 타면서 주유소 기름값이 4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거의 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런데 국제 원유 시세는 여기서 더 오를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합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주유소입니다. 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96원.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연일 상승세인 기름값에 운전자들의 부담은 커집니다. 순간순간 보면은 깜짝 놀라요, 그냥. 기름 넣을 때마다 놀라요. 몇천 원 이렇게 몇만씩 되잖아요. 그래서 가게 부담이 안 될 수는 없더라고요. 이번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577.2원으로 지난주에 비해 12.9원이 올랐습니다. 4주 연속 가격이 오르면서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운 건 물론 지난 2015년 7월 이후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1년 만에 17.7%나 오른 겁니다. 경유와 등유 가격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름값 오름세의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의 이란 제재 경고에 따른 원유가 상승입니다. 시장에선 현재 70달러 선인 원유 가격이 올해 안에 100달러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재작년에는 평균 한 40불대에 돌았잖아요. 그리고 작년에는 50불대 정도, 올해 초에는 한 65불 뭐 이렇게 했는데 한 10불씩 이렇게 올라오는 추세였거든요.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1,666.2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89원이 높았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눈이 시원할 정도로 쾌청한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징검다리 연휴 첫날 시민들은 너도 나도 야외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남산 꼭대기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 파란 하늘 아래 관악산 정상까지 또렷하게 보입니다. 나흘 동안 내린 비가 미세먼지를 씻어내면서 전국 대부분 가시거리가 20km 안팎에 달했습니다. 하나, 둘, 셋. 징검다리 연휴 첫날인 오늘 모처럼 맑고 화창한 날씨를 즐기려는 나들이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개천은 따스한 햇살을 맞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5월의 여왕 장미는 새빨간 미소를 만개했습니다. 장미가 만발해서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인생샷 찍기도 좋고. 장미 축제엔 발걸음을 옮기기 힘들 정도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10m 높이 모래 언덕을 신나게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힘들지도 않은지 다시 또 힘차게 언덕을 뛰어오릅니다. 올해 해운대 모래축제는 지방선거로 일주일 일찍 개막했습니다.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송기정 선수 등 영웅들 모습도 모래 위에 새겨졌습니다. 날씨가 미세먼지도 없고 며칠 동안 너무 안 좋았는데 하늘도 너무 예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석가탄신일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이 미세먼지 없는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이번에는 해외 소식입니다. 영국 왕위 계승 서열 6위의 해리 왕자와 미국 배우 메건 마클이 우리 시간으로 잠시 후 8시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세계의 결혼식에 영국은 물론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결혼식을 앞둔 해리 왕자가 모습을 드러내자 팬들이 환호합니다. A big surprise. I had no idea they would come out and do that. It was lovely.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8시 해리 왕자와 메건의 결혼식이 윈저성의 왕실 전용 예배당인 세인트 조지 성당에서 열립니다. 왕실 가족을 비롯해 공식 초청된 600명의 하객들이 성당 내부에 속속 착석했고 윈저성 앞은 전 세계에서 모여든 10만 명의 왕실 팬들로 일찍부터 북적였습니다. Just such a lovely couple. Yeah. Just wanted to be here and be part of it. 정치인들은 초대받지 못했고 맨체스터 공연장 테러 생존자인 10대 소녀를 비롯해 영국 각지에서 선발된 1,200명이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I didn't know what to say. I was speechless. I was just like, is someone messing with me? But then, like, as we got into further detail, we was like, this is genuine. 식을 마치면 해리 부부는 지붕이 없는 마차를 타고 시내를 돌면서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후 엘리자베스 여왕 주최로 리셉션이 이어지고 저녁엔 찰스 왕세자가 비공개 만찬을 준비합니다. 이번 결혼식의 경제적 효과는 6천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87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오늘 열리는 로열 웨딩은 관례를 깨는 파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흑백 혼혈의 미국인 배우 출신 신부가 이미 금기를 깼다는 평가인데요. 안팎으로 화제를 모으는 세계의 결혼식, 유지연 기자가 미리 짚어드립니다. 지난 2011년 윌리엄 왕세손과 미들턴의 결혼식은 왕실 역사상 351년 만에 평민 신부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오늘 해리 왕자와 마클의 결합은 영국에서 그보다 훨씬 더 큰 파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가장 큰 파격은 혼혈의 미국인 신부 마클입니다. 마클은 복잡한 가정사로 구설에 올라 결혼식에 불참한 아버지 대신 어머니와 식장까지 이동합니다. 식장에선 시아버지인 찰스 왕세자의 손을 잡고 입장해 또 한 번 왕실의 관례를 깨게 됩니다. For her mother to drive up here to take her up to the castle. And for Prince Charles, the future king, to walk a bride down the aisle, what more could Meghan dream of? 새로운 시도는 식장에서도 이어집니다. 마클은 신부의 복종 서약 대신 직접 연설에 나섭니다. 결혼식 사진은 미국인 작가가, 설교는 성공의 최초의 흑인 주교가 맞습니다. When I was told, I said, "Come on, you got to be kidding. Is this an April Fool's prank?" And I didn't know for a while. It took me a while to take it in. 7년 전 형의 결혼식에서 들러리를 섰던 해리 왕자는 이번엔 형 윌리엄 왕세손에게 들러리를 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신부 들러리와 시동은 샬롯 공주와 조지 왕자가 나섭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쿠바에서 승객과 승무원 116명을 태운 항공기가 이륙 직후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00명이 넘게 사망한 것으로 전해져 쿠바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시꺼먼 연기 기둥이 치솟습니다. 사고 현장엔 산산조각난 동체 잔해들만 남았습니다. 현지 시각 18일 정오쯤 승객과 승무원 116명을 태우고 쿠바 수도 아바나의 호세마르티 국제공항을 출발해 동부 올긴을 향하던 여객기가 이륙 직후 추락했습니다. La playa terrible, más terrible eso. Imagina tú, sensibilizado todo el mundo con eso, porque es candela eso. 단 3명만이 생존한 것으로 알려져 승무원과 승객을 포함해 100여 명이 넘게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989년 126명이 사망한 쿠바나사 항공기 추락사고 이후 30년 만에 벌어진 최악의 항공 참사입니다. Catastrófico, eso no debería pasar, pero bueno. 사고가 난 항공기는 1979년 제작된 보잉 737 기종으로
쿠바나 항공사가 최근 멕시코의 한 항공사에서 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자엔 아르헨티나인 2명 등 외국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쿠바 당국은 내일까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사태를 수습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 확인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박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더 확인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토론 게시판의 문제인, 무슨 뜻입니까? 네, 국가교육위원회가 2022년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공론화 세부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죠. 이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토론 게시판에 갑자기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등장해 진짜 대통령의 글인지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토론 게시판을 보시면 대입 등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 글이 올라와 있죠. 네. 그중에 하나가 작성자가 문재인입니다. 오. 이 글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대통령의 말투죠. 네. 또 중간에 보면 국민 여러분 이런 말을 또 하면서 수능 절대평가 확대는 국가의 책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치 대통령이 수능 절대평가 확대에 의지가 있는 것처럼 읽힙니다. 하지만 이건 허위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청와대 홈페이지에 나온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발언을 보면 유사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매우 기쁘다거나 국가의 책무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유사성이 보입니다. 이 글을 가져다가 단어만 바꿔 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 이 글을 진짜 대통령의 글이라고 생각해 비판하는 답글을 단 사람도 있고 이런 걸 믿냐며 조소한 사람도 있습니다. 현재 이 글은 400명 정도 조회한 후 사라졌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뭐 가짜군요.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금서댈과 서점과 돌풍, 태영호, 주영 북한의 공사죠. 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태전공사가 쓴 자서전 3층 서기실의 암호가 출간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1위와 3위에 오른 곰돌이푸 시리즈 사이에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초판 만부가 출간 3일 만에 모두 팔렸다고 합니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미북회담을 앞두고 관심이 오를 만큼 오른 데다 책 내용 중에 김정은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 부분이 거슬렸는지 예. 북한이 태전공사에 대해 인간 쓰레기라고 이렇게 비난한 적 있죠. 그렇죠.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북한이 저러나 홍보 효과를 제대로 낸 모양입니다. 네, 더하기 뉴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65개 나라에 차서 차트 1위 방탄소년단의 모습이네요. 방탄소년단이 어제 오후 6시경에 세 번째 정규 앨범을 냈습니다. 네. Love Yourself 전 Tear라는 이름의 세 번째 정규 앨범인데요. 방탄소년단이 대단한 게 이 앨범이 나오자마자 미국, 영국, 호주, 브라질 등 전 세계 65개국 아이튠즈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특히 타이틀곡인 Fake Love는 덴마크, 칠레 등 54개 지역에서 탑송 1위에 올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Fake Love 뮤직비디오. 이 곡이 뮤직비디오가 5분이 넘는 긴 곡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이후 9시간 만인 오늘 오전 새벽 3시경에 2천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네. 제가 5시쯤 보고 왔는데요. 예. 조회수 3,944만 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각에는 4천만 건이 넘었을 것 같은데요. 예. 정말 대단한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글로벌 스타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부 박지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낮 동안 탁 트인 하늘에 온화한 날씨가 이어져서 나들이 즐기기에 참 좋았습니다. 게다가 어제까지 내린 비로 인해서 대기질도 깨끗한데요.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 좋은 단계가 예상돼 바깥 활동하기에 좋겠습니다. 석가탄신일인 화요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만 유의하신다면 이번 징검다리 연휴에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해안가와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이 13도, 강릉 10도, 대구와 울산 11도로 오늘보다 약간 낮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청주, 대전 23도, 대구 20도, 창원 21도로 강원 영동과 영남 지역은 평년 수준을 밑돌며 다소 서늘하겠습니다. 연휴가 끝나는 수요일쯤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징검다리 연휴에 날씨까지 화창하지만 오히려 이런 날이 더 야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4명 중 1명이 실업상태인 우리 청년들입니다. 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약효는 과연 있는 건지 무엇이 문제인지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TV조선 뉴스7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